누가 연락을 자주 자꾸 온다고? 평소에 친구가 있는데. 근데 정신병이 걸렸대요. 그거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아, 나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아, 그 진짜 정신병. 아, 진짜? 설로 정신병 걸려왔는데. 그 정도 정신병 아니야. 좀 심각한 거. 많이. 야, 교재 꺼내보세요. 네. 안 가져왔다. 오늘은 동명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숙제는 다 해보셨겠죠? 숙제? 숙제 토요일 숙제. 아, 이거요? 아. 찾아보면 해야지. 진짜요? 아. 찾아보면 기본이야. 아. 원래야 하고 와. 자, 가겠습니다. 동명사의 쓰임이라고 하는데, 동명사. 동명사는 뭐 하는 친구야? 동사 우리는 VR인지 아닌지.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것.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것. 그래서 동명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고등부에 올라갔을 때 동명사구로 시작하는 주어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줄 거예요. 동명사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많이 분사구문. 아, 분사구문이랑은 많이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제 동명사랑 분사구문 구분하기는 너네 중3 커리큘럼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 동명사의 역할, 형태와 역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원형 ing 형태로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요거 한번 다시 기억해보자. 동사는 뭐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었지? 시제, 태. 시제와 태. 그리고 준동사 임으로 수는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리고 동사, 준동사 자체는 동사였기 때문에 또 뭐를 가질 수 있어, 문장 흥분에서? 주어. 네,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나, 선아진? 빨리 적으세요. 자, 그러면은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면서 문장에서는 명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동명사나 그 명사용법의 투구정사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가 확장된다. 다시 말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무한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동명사구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독해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은 동명사를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이를테면 동명사구가 이끌고 있는 주어가 있는데, 그 동명사가 가진 목적어는 복수고 뒤에 단수동사 쓸지 복수동사 쓸지 이런 것들 헷갈릴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럼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문 분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 역할이다, 목적어 역할이다와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딱 어렵지는 않게 느껴질 것이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여기 두 번째 예문 볼게. I used things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봐봐. 이렇게 목적어가 복수로 진행이 되고 있어. 이럴 때 이 본동사의 수일치 어떻게 할 것인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틀렸잖아요. 어? 틀렸잖아요. 틀렸어? 틀렸어. 구분할 수 있겠어? 못했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중고의 제품을 사는 것은 help you save money. 돈을 아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이렇게 이 입시 영어에서는 이 동명사 목적어 굳이 이거 복수 넣는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재미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선보이지 않았지만 선생님 수업하면서 약 10개국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10개국어? 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 귀넘어 들은 발음들이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 한번 써볼까 몇 개 있는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아니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도 가끔하고, 일본어도 가끔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그리고 한국어도 하고, 사우디도 가끔하고요. 사우디도 아랍식 발음 나오면 사우디 친구 있거든. 걔거 가끔 따라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무튼 요 정도. 태국? 응? 태국? 뭐라고? 태국 신어? 태국은 잘 모르. 태국은 뭐 카까 하는 건 모르겠어요. 이제 배울 쌤 제 거기를 찾았다. 동남아 언어 배워야 돼. 싸니까. 자, 목적어 역할 여기서 보시면 목적어 자체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 목적어 역할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적어볼게요. 수부정사와 주의해야 된다. 뭐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서. 혹시 비정상 회담이란 프로그램 알아? 그거 잘 보다 보면 좀 따라할 수 있어요. 투부와 주. 투 부정사와 주의. 어머. 투 부정사와 주의. 동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암기를 조금 병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패턴 2를 참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서 말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여기 B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하진이에게 물어보겠어.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있는 명사를 뭐라고 그러지?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명사. 자, 적으세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알겠어? 그래서 그 전치사 다음에 있는 명사가 몇 가지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가능한 거예요. 배웠던 겁니다. 기말고사. 맞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연히 명사이기 때문에 보호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이 보호 역할에서는 또 적어볼게요. 현재분사와 구분주의. 현재분사와 구분주의. 그래서 이런 예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My hobby is taking pictures 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I am taking pictures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얘는 누구예요? 얘는 뭐예요? 보호 목적. 보호 목적. 둘 다 보호 같이 생겼는데 얘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is taking 여 동명사. 얘는 동명사, 밑에는 얘는 분명히 동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분사에 해당할 것이다. 오케이?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대체로 사람 주어인 경우에는 분사가 100% 아니야. 그리고 사물인 주어인 경우에는 동명사 5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상에서도 얘는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하고 있고 얘는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에서도 달라질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지 아닌지로 구분해 보실 수 있겠다. 자, 보호 역할 비동사 다음에 어쩌고저쩌고라서 현재 진행형과 혼동하지 말자 밑에 적으세요. 분사와 혼동하지 않기. 분사와 혼동하지 않기. 캡컷? 네. 근데 그 뭐지? 틱톡 그걸 하시는 게 뻔뻔해. 아, 틱톡은 중국 정부의 정보가 들어간다는 루머가 있어요. 아,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 어플은 그냥 개인정보 수집을 하면 그게 다 공산당했는데 그런 루머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반중 감정을 드러냈다가 인체 심리전에 나오면 어떻게 인종차별인가? 동명사의 부정형 투부정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 부정 어떻게 했었지? 나투 부정사였지. 얘도 그냥 낫 동명사면 된다. 알겠죠? 낫이나 네버를 쓴다라고 되어 있고 그냥 낫이 앞에 있다라는 것 어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해석을 염작하세요라고 했을 때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상상을 안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동명사의 부정형은 본동사의 부정이냐 동명사의 부정이냐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동사 동명사라고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에는 제대로 영작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낫 가지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왜 이렇게 힘드지?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조금 나. 그러면 몇 개가 동명사의 의미상조가 될 수 있다고 했을까? 2개? 그게 기억나는 건가? 아니, 그냥 다시. 나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얘는 치워버려. 동명사의 의미상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제 네 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자, 물론 여기서도 자세하게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원칙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소유격으로 보는 건데 이제 동명사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근데 문제는 소유격은 무슨 품사에 들어가 있는 거지? 부사. 부사? 아, 소유격? 명사. 아니, 목적어, 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이렇게 있잖아. 소유격. 그럼 소유격이 지금 이 쌤이 뭐에 대한 네 가지를 얘기했을까?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배우는 파트가 어디였어? 아이마이미마이 하는 데가 어디였어? 대명사. 그래, 대명사예요, 대명사. 그럼 소유격이 대명사라고 만약을 했을 때 대명사를 쓴다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못 쓰.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라고 했던 내 것이 있지만 만약에 범철이라 범철이의 것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My. 그럼 다시 my 하기로 가볼게. 나의 취미. 범철의 취미라고 할 때 중간에 뭐 끼워넣지? Apostrophe.
그래요. 요거야, 요거. 오케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속격이라고 할까요? 속격. 어퍼스트로피 S. 그래서 일반 명사,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 친구의 소유격을 쓰고 싶을 때에는 속격을 가져온다. 알겠죠? 자, 그런데 구어체에서는 뭐도 쓴다라고 했어? 목적격을 쓴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럼 얘랑 똑같은 거예요. 속격은 일반 명사를 써야 될 때 어퍼스트로피 S를 붙였다라는 거지. 일반 명사가 목적격으로 올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목적으로 쓰인 일반 명사를 생각해보세요. 이를테면 나는 범철이를 좋아해. 뭐 붙는 거 없이. 네. 그래서 그냥 일반 명사로도 올 수 있다. 오케이. 네 개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명사로도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네. 근데 사실은 일반 명사가 아니고 목적격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가 이제 반드시 정해져 있느냐? 꼭 적으세요.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님.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님. 그럼 반드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은 시험에 내겠다라는 말이 안 내겠단 말이에요? 안 내겠다. 시험에 자주 출제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적어보자. 시험에 자주 출제하지 않지만 시험에 자주 출제하지는 않지만 독해를 정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독해를 정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헷갈리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왔을 때예요.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왔을 때다. 예시문 한번 보도록 할게. I was angry at. 나는 화났습니다. 그에게 화났냐? 말하는 것에 화났냐? 라는 차이점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힘이라고 하면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에게 화났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어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냐하면 이거 분사가 갑자기 되어버리거든. 그러면은 구문독해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고 아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구나 라고 반드시 해석을 똑바로 하셔야 수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 중학교 때는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가지고 그렇게 막 시험 많이는 안 내요. 오케이? 고등부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문장의 첫머리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로 목적격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히스조킹, 힘조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부정대명사나 무상물 추상명사일 때 여기 봐봐. There is a little chance of the train. 자, 기차의 확률이 있다 라고 얘기되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기차의 확률이 아니고 기차가 늦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진님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피곤해가지고. 뭐 했는데? 또축구에서 연동사람을? 자, 동명사의 시제. 자, 주동사는 뭐를 가질 수 있다라고? 시제와 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지. 동명사 또한 have pp를 통해서 과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예문 한번 봐봐. I feel terrible for lying to my trusted friend. 믿을 수 있는 나의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기분이 안 좋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having lied 이렇게 썼으면은 저렇게 썼으면은 거짓말을 과거에 했던 것에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번에 동명사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해빙이 생략되기도 해요. 문맥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동명사 ing쓰인 I feel terrible for having lied 라고 했지만 때때로는 이 고등고독해서는 생략하기도 하더라. 오케이? 엄정우 일어나세요. 동명, 어? 동명사와 투구정사의 비교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봐야 될 건 딱히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모두 배웠던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동명사의 수동태, 이건 뭐야? 동명사도 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써 얘기되어지고 있다. 오케이? 수부정사가 가진 것처럼 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아직 분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분사도 그럼 뭐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시제와 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명사, 동사야, 이제 동사, 수부정사 별표 쳐주세요. 저 페이지 별표 치세요. 자, 이거는 중2 커리큘럼이고 너네가 밟고 지나왔지만 그때 한 번만 배우고 그냥 이제 배웠다라는 전제로 꾸준히 써먹을 거야. 다시 배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 짜증나게도 암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 알겠어? 쌤이 잘 암기 안 시키잖아요. 암기하라고 하면 진짜 레알로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동사들 위에 다음 목적어가 오면 목적어로 쓰이는 동사는 동명사의 형태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다. 동명사를 동사, 동명사를 동사의 목적어로 쓰는 경우에는 밑에 적어볼게요. 현재 혹은 과거 지향적인 동사다라고 적어보자. 현재 혹은 과거 지향적인 동사다라고 적어보자. 그래서 짧은 과거로부터 진행되었던 어떠한 행위를 끝내고 있다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언가를 끝내고 있다라든지의 느낌들이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여러분, 쌤이 동그라미 치라는 거 동그라미 쳐. 자, 피니쉬. 요거는 고등부가가 헷갈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ive up. 그 다음에 mind. dislike. 그 다음에 consider. appreciate, admit, postpone 같은 것들은 주의해서 보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finish는 나중에 투부정사 쓸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finish는 워낙 자주 쓰는 동사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give up 같은 경우에도 그냥 give up 다음에는 무엇을 쓸까 포기를 했다라는 것을 앞으로 있을 일을 포기할 것 같다라는 거겠지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데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ing 쓰라라고 여러 번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islike. 자, like는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예요. 그래서 dislike도 투부정사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 근데 dislike는 ing만 받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consider 같은 친구, consider는 3형식일 때 ing 쓰는 거고요. 5형식일 때 투부정사 써요.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적어보셔라. 3형식일 때 동명사 써요. 3형식에서는 동명사 쓰고 5형식에서는 투부정사 쓰는 친구야. 자, admit 같은 경우 투부정사 쓰고 싶게 생겼지만 지금 동명사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appreciate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들을 한 번씩은 꼭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어디 지향이라고 우리 여러 번 들었을까? 그래요, 미래 지향입니다. 천하 좀 가보세요. 미래지향적인 동사.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afford 같은 친구들 왠지 ing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t
디맨드 같은 친구들 ing 쓸 것 같은데 to 부정사 와야 된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truggled 얘는 미래지향적 아니잖아. 어 근데 to 부정사 쓰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암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원리를 말할 수 없으므로 매우 통탄스럽습니다만 그냥 외우시면 돼요. 느낌이 좀 있긴 해. 느낌이 있어? 뭐뭐 하기 위해 애쓰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래 지향적일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 이동사 되게 아이인지 쓰고 싶게 생겼는데 투부정사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친구들인데 네, 사랑. 어? 사랑 사랑 어, 사랑 사랑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죠. 사랑하고 살고 있나? 하고 있어. 아 지금 하고 있어? 썸. 아 썸. 같은 학교? 그럼 이제 썸도 만나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그럼 나랑 수업은 언제 할까? 축구 공이 썸을 썸바디는 그래야 되잖아. 와. 뭐? 여자 공이 언제? 썸을 후기해? 앞으로의 인생이 더 길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hate, like, white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입시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어, 뜻이 달라지는 동사 이 네 가지 친구들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친구들. 어, 요거는 이미 우리 중2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try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가져오면은 시도해보다 라는 뜻이 되고, 투부정사는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목적어를 예로 취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어, 그래서, 어, try 기억을 하려면 try 명사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try it 이렇게 하면 뭐야? 먹어봐 라는 말이잖아. 이거 시도해봐 라는 말이거든. 요거 기준으로 기준 정해놓으시면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통 다섯 가지 정도 배우거든요. 하나가 좀 빠져 보이지 않아? 학교에서 스탑은 왜 여기 안 들어갈까? 스탑은 여기 왜 안 들어갈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암기식의 피해예요. 폐해예요. 자, 스탑은 ing만 목적으로 취해요. 스탑은 ing만 이거 적어보자. ing만 목적으로 취함. 그럼 스탑 투부정사는 뭐다? 뭐 하고 있니? 그래요. 부사용법이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어? 스탑은 ing만 가져오는 것이다. 스탑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다. 알겠죠? 네. 자, 후기 이 친구들은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옆쪽에는 CF 쌤이 말했던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동명사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자, 동명사를 이용한 주요 부분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암기해 주셔야 될 것은 4번 be worth ing 한 번씩 동그라미 쳐보자. be worth ing, be busy ing, be used to ing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밑에도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끝난 건 아니야. 4번 같은 경우 be worth ing라고 했을 때 어, 여기에 지금 옛날에 전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전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ing만 받아와줘야 된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be busy ing 이 친구도 전치사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얘는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에 ing를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뭐 하느라 바쁘다. 그래서 속에는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어서 바빠요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be used to ing 이것도 세 개 이제 암기할 거 여기다가 빈 공간에 같이 메모하겠습니다. 자,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동사원형, be used to ing. 자, 이것을 세 개를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천하진 한번 얘기해 보실? 네. used to 뭐예요, 뜻이? used to. can used to. 학원 했다야 뭐 학원 했다. 오케이? 자, 그럼 그 왜 해석이 달라지냐라고 하면은 같이 적을 거예요. 이거 세 개 일단 적어. 적어봤을 때, 자, used to 동사 원형은 이 used to 자체가 그냥 이 자체로 조동사예요. 조동사. 오케이? 조동사. 조동사니까 원형 부정사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어? 자, be used는 지금 수동태예요. 오케이? 네. to 부정사는 부사용법의 초보장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머 하기 위해 사용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e는 동사며 used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보어로 사용된 거야. 그래서 to는 어디 에라는 전치사 그럼으로 여기에 동명사가 온 것이다. 오케이? 문장 구조가 그냥 다르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뒤에 친구들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달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익숙하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Can not help ing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고1, 2학년 때쯤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중3에서도 가끔 쓰긴 하는데 Can help ing라고 해서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팝송 중에 Can help falling in love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Looking forward to에서 주의. Look forward to 이거 전치사이기 때문에 ing 와야 된다. 알겠어? 요거 주밀 단어라서 여러분들 까먹을 때 됐습니다. 투부정사니까 ing 무조건 오는 거야. 하진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end of ing 요거는 이제 보일 때 바로 보게 될 거야.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in ing라고 얘도 이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ing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원리가 좀 보이시죠? 뒤에 ing가 괜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 시간, spend, 시간, 목적어 ing 대표. 자, spend 목적어 ing인데 이 목적어다 보니까 이 목적어 때때로는 그 선행사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spend 다음에 to 부정사 쓸까 ing 쓸까라는 게 너네 어법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아, spend 시간 ing 구문이구나 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쳤어? 네. 자, 그다음에 stop, keep, prevent, prohibit A from B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from이 전치사라서 ing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혹시 브라질 갔어? 왜 이러지?
쌤이 그 포르투갈이랑 브라질을 다 맞췄는데. 진짜? 아, 점수. 저 포르투갈 맞췄어요. 응? 포르투갈 맞췄어요. 쌤이 어제 오늘 보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 어차피 4대 1이야 라고 했는데 딱 아마 지금 영상에 있을 걸?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와 다 끝이 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휴식하고 우리 동명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